머리 진짜 좋으니까 이런 생각 맞아 오니까 좋아 밥을 먹고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막혀요. 어차피.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만들 직접 만들고 계십니다. 와. 만들어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지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와, 크다, 엄청 크다. 와, 물공이래, 물공. 와, 이 배 진짜 크다. 아빠 갈치 아니에요? 갈치 맞아. 아, 이런 데 떠나보다. 이런 데 떠나봐. 오! 연어 없어요? 연어는 없어, 여기. 네. 감사합니다. 요거, 부실인 줄 알았더니, 방어라네.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가자. 가자. 움직이면 어떻게 해? 아이고. 아, 갔다. 양고 비치. 자,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데크가 꽤 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커서 쇼페 뒤에는 접었어요. 보시면 이 데크 밑에 밑에다가 그냥 팩을 박아가지고 했고요. 오늘 지퍼 도킹해서 오늘은 완전 완벽 마감 이렇게 했습니다. 몬테라 CVT 오늘 설치를 해봤고요. 굉장히 크네요. 지금 난로 옆에다 둔 거고요. 옆집 아이들 엄청 시끄럽네요 지금. 난로 여기다 설치해 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저희 식사할 공간 만들어 놨고, 이와지작 여기다가 이렇게 쳐서 이너텐트 사용합니다. 확실히 지퍼 도킹이라서 이제 이런 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와, 진짜 캠퍼들의 머리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런, 여기가 원래 이쪽 우레탄창 지퍼거든요. 거기에다가 지퍼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 쇼페랑 맞는 지퍼를 또 이제
여기다 옆에 뒤에다 옆에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 지퍼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또 본인이 따로따로 이거는 정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대박이에요. 이것도 어디서 지인이 구해줘 가지고 또 저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구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안쪽에 전기장판 깔고 위에다가 이렇게 극세사 이불 담요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3계절 침낭밖에 없어가지고 3계절 침낭 이렇게 이따가 덮고 그러고 자야죠. 뭐 했어? 이게 뭐야? 솔방울 이렇게 모아왔어요. 솔방울 모으는 아저씨야? 거긴 아니에요. 아이유! 바다 오니까 좋아요? 응. 다시 이렇게. 바다 오니까 좋아요? 응. 앙은 뭐예요? 총모양이죠. 여러분. 여러분. 총모양이죠. 총모양이에요? 총입니다, 총. 여기 나와서까지 솔방울로. 오! 아, 거봐, 풀어야지. 잘한다 했지. 순간 엄마 많은 줄 알고야. 피했다. 끝. 밥살 끝. 밥살 끝. 하면 두 바퀴 돌았는데. 공을 못 쳤습니다. 패스. 오! 뭐해 거기서? 주머니에 손가락을 나도 가자. 길이 엄청 이쁘지? 조심 조심. 무슨 시간이야? 김치 만드는 시간이래요. 어우, 맛있네. 응? 또 됐어. 어우, 김치 만드는 김치장인들. 어우. 너무 야. 힘들지 마, 너무 힘들지 마. 엄마 아까 어떻게 안 했어? 양손으로 잡아가지고. 옳지. 남은 거 해서 줘. 형아가 혀가. 섞었어? 아직 안 섞은 것 같아. 그게 아직 남은 거. 참깨. 안 넣어도 되지. 야, 너가 다 넣으면 어떡해. 뭔가 샤프 같이 냈는데. 아이고, 야무진데? 안 튀게. 야, 얌. 이렇게 해서 니네들이 맛있는 김치를 아빠 그때 만들어줬었구나. 이거로 다 된 거 맞아? 응, 나 이 정도. 맞아, 맛이 맛있어? 맞아. 맛있어? 봐. 자, 이제 빵 그릇에 잠시. 맛있네. 너무. 그게 맛있어, 그게 맛있어. 배를 모아서 숙성시켜야 하지 않겠어? 숙성시키는데 이게 숙성을 해야 되는데 숙성을 근데 뭐 단시간이 되나? 액젓 좀 넣어요. 액젓을 넣는답니다. 이건 뭔가요? 까나리 액젓이요. 나리 까나리. 자, 버무려주세요. 옳지. 천천히. 너무 야무진데? 천천히. 셰프 해야겠는데? 막 세게 하면 안 돼. 응? 셰프 해야겠어. 표정 봐. 엄마가 테스트를. 야, 테스트를 그냥 계속 맥기 주네.
너 김치 되게 잘 먹는다 너. 아니야 아빠 괜찮아. 어, 됐어. 알았어. 자. 확실히 달라졌네. 깊은 맛이 생겼어. 두 번째 요리는 뭐야? 모듬 주먹밥이랍니다. 모듬 주먹밥. 멸치 주먹밥. 자,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체험 삶의 현장. 지금 주먹밥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주먹밥 만드는. 아이. 야, 뭐, 잘 만드는데? 손으로 하는 게 안 났나? 야, 먹지 마, 야. 그만 먹어. 나 씨 일당에서 뺄 거야. 신나서 먹고 있어. 아이, 웃겨. 야, 너 씨, 이거 입에 한 거 그거 너 누가 먹냐? 지금 이제 다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아무 거 어차피 먹어야. 너 되게 커, 이거 너무 힘들어. 어, 요리사는 영어로 뭐지? 쿠! 이거 니네들이 다 먹을 수 있지? 나 성공하지? 우리 형님. 자, 짱캠핑 코너 속의 코너. 특명 아빠의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좀 제가 제 손으로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오늘은 버섯 전골 이렇게 해서 만들어볼 작정입니다. 아, 육수를 이제 좀 뽑아왔고요. 네,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또 시연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고 야채들 이렇게 홍두깨살, 야채, 버섯 그리고 칼국수 또 이렇게 해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핏물을 한번 빼오긴 했는데 핏물 한번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별표 있잖아요. 별표. 별표가 뭐야? 말한 걸 바라지 마. 별표. 그런 얘기가. 별표. 별표 맞다. 깎아야 돼. 별표. 청유채가 들어가는 걸 안 들어가는 걸 확실히 맛이 다르더라고. 시원하지. 시원한 맛이 국물 맛이. 문제로가 필요하나요? 너의 사랑? 다음엔 버섯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해주세요. 오리궁둥이 그거 그런 그런 거 타는. 목이버섯. 목이버섯. 나 목이버섯 나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난 좋아하는데. 목이버섯을 좋아했었어? 응. 그래? 알았어. 저거 좀 주라. 뭐 할 게 없네. 여기 있잖아. 꼭 줘야지만 하는 거야? 줘야지, 줘야지. 셰프는. 아니 요리 하는 거야, 씨. 셰프는.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지. 셔셔. 오 너무 진짜 너무. 와 고기 봐. 아 고기. 간장 없나요? 간장. 어때? 맛있어. 어. 맛있어. 뭐 빨리 먹어봐. 간장 없어도 된다. 간이 돼. 야, 맛있는데? 난 없어도 돼, 간장. 간장 없어도 돼. 너 맨날 안 찍어 먹는데 다 찍어 먹고 있네. 내가 먹어볼까? 저거는 더 끓여서 간이 됐을 수도 있겠다, 주원아. 언제 그랬냐? 이게 완전 이쁘리지. 아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저씨.
쉽게로 하세요. 아, 여기다가 달아놨었잖아. 난리. 오, 인기 좋은데요? 애들이 막 그릇을 막 많이 먹어. 어? 나 호시 호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내가 허니 언니들이 우리 둘째야. 뭐 그럼. 아이고. 지금 파도 소리 들리는 거. 아까 저거 뭐지? 파도 엄청 세던데요. 근데 오. 그 와중에 미안해. 아까 칼국수 좀 더 줄게. 다음번에는 된장 칼국수 어때? 된장 칼국수 좋네. 맛있겠다. 된장죽. 아, 그리고 된장죽을 끓여 먹는 거야. 나 김치 살 마지막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엄마. 왜 굳이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든데? 왜 그 난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빠 제가 지도예요. 뭐? 제가 지도. 너희들이 파는 거야? 야, 솥방울, 니네 솥방울 저 바다에 던져. 됐어, 거기서. 더 가지 말고. 파도가 오늘은 아빠 그때 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적어. 나 엄청 살이 던져. 야구선수. 야, 뒤로 와, 뒤로. 야, 뒤로 와. 너무 아직까지지 마. 달은 당기는데 별이 안 당기네. 와, 저 별 하나 진짜 반짝이는 거는 당긴다. 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야,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뭔지. 팝콘. 팝콘을 만들 겁니다. 버터 플레이버 팝콘. 또 핫한 그런. 한번 까주세요. 붙였어요. 머리가 약간 박원기님 스타일이신데. 나를 위해서 Do not remove Do not remove this tab Follow all directions. 이거 하지 말래. 그냥 그 위에다 잠깐 올려놔도 돼. 힘들면 흔들어야지. 그 안에 있는 게 흔들리게. 안 흔들리냐? 흔들리잖아 지금. 흔들리잖아. 다음 타자 소연이. 아니야, 너 다음에 한다니까, 너는. 야, 무슨. 뭐하니? 야, 그러면. 불 있는 데다가 해야지, 불 있는 데다가. 야, 여기 정도는 와야 돼. 그렇지. 잘 흔들고 있어. 좋아. 잠깐 내려놔봐. 미안해도 해보게. 여기다 내려놔. 거기다 올려놔. 야. 저 소리 나게 흔들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진짜 미안해, 머리 나는데. 지금 부글부글 끊는다, 이제.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 지금 끓고 있습니다, 안에. 소리가 착착착착 하지, 지금. 안에 있는 버터가 이제 녹으면서 저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옥수수를 지금 튀기고 있는 거야. 아, 나 팝콘 먹기 힘드네. 이게 무슨 약간 롯데월드 이런 데서 파는 그런 냄새야? 야, 버터 향다. 오, 폭죽이다, 폭죽. 우와. 이만큼 됐어. 이거 엄청 몇분 됐어요? 지금 한 5분 넘었어. 야, 진짜 쎄. 그치? 진짜 퍼졌어, 점점. 전문가의 진짜. 스멜이 느껴지는데?
야, 한번 까보자 이제. 와, 저거 한번 까보자. 뻥 터지는 거네. 어떡어. 맛있어? 이거, 이 안에. 맛있네. 맛있어. 먹어봐. 위에도 맛있어? 네. 맛있네, 이거. 야, 이거. 먹어. 오늘의 막걸리는 이 곤드레 막걸리와 곰배령 옥수수 막걸리, 요것도 맛있어 보여가지고 하나 샀고요. 이 강원도 막걸리는 역시 이 특이점이 있네. 감자가 들어갑니다. 곤드레 막걸리 정선에서 나는 감자와 곤드레가 들어갑니다. 역시 강원도. 곤드레. 아우, 숙소 왜 이래? 감자가 왜 들어갈까? 강원도 막걸리는 진짜 빨리 잘라, 빨리. 진짜 사기예요. 진짜예요. 확 올라온다. 빨리. 오빠 나랑 짠해요. 짠. 야. 짠, 짠. 짠케빈. 짠, 짠. 짠 할 거 줄게. 와, 이거 막걸리 같지가 않아. 그거 봐요. 이걸로 먹어. 청주 같아, 청주. 그냥 뭐 되게 깔끔한데? 청주가 뭐예요? 엄청 깔끔해. 근데 막 달거나 그러진 않아. 회 아까 주문진 항에서 사온 방어랑 그리고 방어 조금 조그마한 거. 근데 지치도 회를 먹어요? 방어. 이거 먹어야지. 맛있어. 이거 연어랑 좀 비슷한데. 맛있어? 진짜? 내가 연어 말고 두 번째로 먹어본 그 생선 맛이랑 비슷해. 광어? 이것도 광어죠. 3시간, 4시간 운전해가던 안 자고 싶다면서 결국 또 자네. 자는 거 아니고 조네. 어떡하지? 서희연 일어나서 치과하자. 우리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9시거든요. 9시. 아니 지금 막걸리도 한 잔밖에 안 마셨어. 우쩐비님이 막걸리 한 잔도 덜, 이제 두 잔째인가? 한 잔도 안 마신 거야. 쟤네들은 왜 저러는 걸까요? 저 바깥에 곰이 나타났나? 와, 엄청 빨갛지?
힙합 요 힙합 잘 먹겠습니다. 죽밥 맛있죠? 저희는 오늘 라쉘이랑 쇼페랑 지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퍼 요거 하나만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그냥 바로 예. 우리 여기 폴대를 안 넣어도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퍼 체결을 했고요. 이렇게 그만큼 뭐 해체라든지 설치가 쉽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꽂아 놓으면 또 다음에 또 체결할 때 편하겠죠. 모르겠어요. 이제 비가 여기에 사이로 새는지 안 새는지는 아직 뭐 비가 안 맞아서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에르젠 유저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만드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 짐 다 치우고 이제 철수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는 밥을 먹고 천천히 예,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막혀요. 어차피. 바다가 너무 좋네요. 바다 한번 더 보시죠.